것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네, 요요 현상에 대한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죄책감, 또 의지박약과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이러한 부정적인 키워드는 자칫 잘못하면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현직 헬스 트레이너들의 SNS의 글을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느끼는 인식들이 자칫 잘못하면 음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비만 전문 병원. 백진 씨의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검사와 비만도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 지 씨가 가지고 있던 2년 전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다. 지 씨의 몸 상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백진 씨는 2년 전에 그런 체지방 비교를 해보면 근육량은 체중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방량은 더 많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요 현상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요요 현상이 오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저칼로리 위주의 불균형적인 식단 그리고 음식물 섭취 감소로 인해서 근육이 소실되고 체중이 감량이 되면 체중 증가를 촉진시키는 생리적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활동 대사량이 늘지 않으면 요요가 오는 거죠. 지희 씨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며 식단 조절을 했다고 한다. 탄수화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식단인데 지희 씨의 다이어트 식단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까? 특정 영양소만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체기가 쉽게 온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나중에 요요가 바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식이잖아요. 그래서 밤량 같은 경우는 반 공기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밤량도 서서히 줄이실 필요는 있고 3분의 1공기. 그다음에 식사 때마다 뭐가 중요하시냐면 꼭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근육량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 두 번째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이 많은 채소. 이 두 가지를 식사 때마다 넣어서 드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실제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진 닭가슴살과 채소, 고구마 등이 SNS에서 요요현상과 관련된 음식들로 많이 언급됐다.